이제 당선인들의 소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처음 국회에 입성하는 당선인들인데 모두 새로운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지역에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는 제천 단양 시구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뜻을 받들기 위해서 또 새로운 일자리를 통해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 활성화나 지역의 문화관광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다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심판이나 선택이 아니고 진정으로 중부 3군을 위하고 국민을 제대로 소통하며 섬기는 새로운 국회의원을 희망하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명령을 엄수하는 새로운 국회의원의 모습으로 국민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당구 유권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선택 정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 시민 여러분들의 이런 선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더욱 겸손하게 열심히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시민 여러분들께 보답할 차례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정체되어 있던 우리 서원구의 어떤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우리 서원구민들이 어떤 국회의원을 바라고 있는지를 지금부터 더 살펴서 우리 서원구 유권자들이 원하는, 그리고 대한민국이 원하는 그러한 정신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